고바스의 세 번째 게임, 경험자들을 위한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게임의 규칙은 게임이 협력 게임과 같지만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게임 말을 갖습니다. 단, 게임과 다르게 소리들은, 용이 내는 소리들은 자동으로 차례차례 플레이가 됩니다. 그러므로 자신의 차례가 된 참가자는 빨리 마법 단추를 눌러 주사위를 굴려야 합니다. 자, 게임을 3단계로 세팅을 하고 소리가 나오면 게임이 시작됩니다. 그리고 자, 달리기가 올랐으니 이 근처에 부둑이 있다는 얘기고, 자, 만약 이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한다면 게임 말을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. 다시 달리기 소리가 났고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.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복수가 여기로 왔고 지금 이 플레이어의 차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, 이 플레이어가 세 칸 움직여야 하고 지금 도둑이 있는 소리를 알려주는 게 이 대장간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. 지금 양소리가 여기인 것 같고 이 플레이어는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. 새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. 여기 용이 내는 소리를 잘 들으면서 도둑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잘 눈으로 추적을 하면서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 마법 단추를 눌러 주사위에 나올 수만큼 자신의 게임말을 움직이는데, 그때는 이 용바위가 내는 소리를 잘 조합해서 도둑이 어느 위치에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게임말을 움직여야 되겠습니다. 마녀가 두 번 웃었기 때문에 마녀는 이 위치에 있지 않고, 세 번 웃었기 때문에 마녀는 이 위치에 있지 않고 여기로 한 번 움직이고 여기로 움직였거나, 자, 네 번 웃었네요.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움직이거나, 마녀는 단 자신이 출발했던 위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지금 마녀가 네 번 웃었기 때문에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움직였거나 아니면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움직였겠네요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. 아이들이 놀고 있는 옆쪽에 있는 나무에서 새가 지저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되겠습니다.
그래서 뭐 만약에 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, 이제 어디에 도둑이 있는지 알려줍니다. I에 7번 여기에 이제 도둑이 있다고 이 계기판이 알려준다. 그러면 도둑 코인을 여기에 놓고 아까 이 플레이어가 자신의 게임화를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 코인을 두 개 받습니다.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, 즉 이제 일직선상에 가로줄이나 세로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,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용 코인을 하나 받게 됩니다. 이때 대각선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 가로나 세로 중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용 코인을 하나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도둑이 있었던 위치에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이렇게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용 코인을 한 개씩 받게 됩니다. 이러한 방법으로 용 코인을 여러 번 게임을 진행해서 용 코인을 5개 가장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.